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도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로 인한 공중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롱비치에서는 어린이가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에서는 최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모기도 발견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가 학교와 데이케어 센터 500피트 인근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시의회장에 난입해 휴회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노숙자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시청 안팎에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이 노숙금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잇따라 인종차별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50대 아시안 여성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70대 아시안 여성이 폭행당했습니다. 밀등극장에서 그룹 루나의 공연이 열려 많은 K-POP 팬들이 몰렸습니다. 이달 말에는 카드의 공연과 다음 달 선미 공연까지 이어져서 한동안 K-POP 열풍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2분기 미국인들의 카드 빚이 20여 년 만에 최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적인 가계 부채가 2분기 현재 16조 1,500달러, 가구당 16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의 거센 반발 속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마쳤습니다. 중국이 내일부터 타이완을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만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 국가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만 방문을 마친 펠로시 의장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국회 방문 등의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에 마지막 순방지인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유입 약 2년 6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본격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된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 대표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목소리 빈 스컬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4세로 플로리다 히든힐스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빈 스컬리는 195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다저스 중계만 무려 67년 담당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으며 다저스 구장으로 향하는 길에 빈 스컬리 에비뉴가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9대5로 승리하고 샌프란시스코 전적 최근 6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엔젤스는 오클랜드를 3대1로 꺾었습니다. 트레이드 기간에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워싱턴 내셔널스의 후안 소토가 샌디에고 파드레스로 이적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이에 따라 전력 강화를 크게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원숭이 두창 이 몽키팍스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고 어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LA 카운티도 원숭이 두창 몽키팍스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부 첫 소식도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2일 카운티 전역에 원숭이 두창 감염과 관련한 공중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카운티 전역에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조처를 취했습니다. LA 카운티에는 현재 40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는 일주 전과 비교해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감염자들은 주로 동성애자들로 나타났습니다. 공중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LA 카운티는 원숭이 두창 사태 추이와 신속한 백신 조달과 보급, 관련 비용에 대한 기금 지원 요청 등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현재 원숭이 두창 감염자와 접촉을 했거나 접촉했을 위험이 높은 주민들에게 원숭이 두창 예방 백신을 제공하고 있는데 2일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의 동성애와 양성애 남성, 트랜스젠더 주민으로 지난해 14일 동안 복수 혹은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확대했습니다.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주민들은 주치의에게 연락해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백신 접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카운티가 지정한 백신 클리닉 혹은 팝업 클리닉을 통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장소 확인과 예약 등 관련 정보는 ph.lacounty.gov/monkeypox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전날인 1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전역에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가주에서는 총 824건의 원숭이 두창 사례가 보고됐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뉴욕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뉴욕의 경우 139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현재 원숭이 두창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LA 등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사람과 사람 간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감염 경로는 성적 행위를 매개로 체액과 호흡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때에 따라 침구와 타월 등을 공유하면서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증상은 몸의 발진과 열, 피로감입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 혹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직후에 예방 백신을 맞으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롱비치시에서 원숭이 두창 어린이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케이스도 보고됐습니다. 현재 롱비치시는 질병통제센터로부터 테스트 결과에 대한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어린이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별도의 보건국이 있는 롱비치시에서는 현재 2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렇게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산하면서 백악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등 원숭이 두창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도 잇따르고 있고 주보다 작은 단위로는 LA 카운티가 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 백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KBS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 앞에 원숭이 두창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려면 서너 시간씩 기다려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I arrived here at 7:30 in the morning, so it's been 3.5 hours right now. Close to the end, so almost getting there. 지난달 말 뉴욕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도 원숭이 두창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주 1617명, 캘리포니아주 826명 등 현재까지 집계된 미국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6,326명. 하루 전보다 500명 넘게 늘어나는 등 5월 20일 최초 보고 이후 미국 내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The US is now leading the world when it comes to the total number of cases. 이에 따라 백악관은 코로나19처럼 원숭이 두창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할 대응팀을 구성하고 새 조정관을 임명했습니다.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응팀의 최우선 과제는 백신 공급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지난달까지 55만 명이 접종 가능한 원숭이 두창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에서는 백신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we've received nowhere near close to that. So once we go through our vaccine allotment, we'll have to close the clinic until we receive our next allotment. 미국 언론들은 백신 추가 공급이 10월 말에나 가능해 백신 공백이 3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원숭이 두창이 급격히 확산되자 1980년대 후천성 면역결핍증 증후군 에이즈 창궐 당시처럼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미국에 첫 환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거의 5,200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환자의 압도적 다수가 동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 매체는 원숭이 두창 자체는 에이즈나 코로나처럼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가뜩이나 미국 내에서 동성애 반대 움직임이 고개를 드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최근 일부 주에서 이른바 반성소수자법이 시행되고 성소수자를 겨냥한 폭력과 위협이 급증하는 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227명,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환자 수는 1,242명으로 지난 주말보다 22명이 좀 늘어났죠. 그래도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급 높음에서 이번 주 중에 중간으로 바뀌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숫자가 10명 이상이면 높음, 10명 미만이면 중간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지난주에 10명 이상으로 분류돼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주 중간 등급으로 내려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표하기로 했던 LA 카운티 보건국이 이를 근거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어제 2022-23학년도에 코로나 안전 프로토콜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 확진 사례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서 오는 8월 15일에 순조롭게 개학을 할 수 있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역 지침에는 실내외 마스크 의무화와 코로나 테스트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유지는 권고돼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또 아이들이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인다면 등교시키지 말라고 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안전 방역 지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LA 통합교육구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카운티 보건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18세 이상 누구나 노바백스 백신을 원할 경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역시 두 차례 걸쳐 맞아야 하는데 첫 번째 접종을 하고 3주 뒤에 두 번째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등은 mRNA 방식이지만 노바백스는 단백질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이자나 모더나에 거부감이 있던 주민들도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백신이라고 카운티 보건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세계 제약업계가 단백질 바탕의 백신 제조를 해왔다는 점에서 일부 파이자나 모더나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상당한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보건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개설린 가격이 오늘로써 50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의 평균 개설린 가격은 어제보다 2.6센트가 내려간 갤런당 5달러 59.9센트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1달러 21.9센트가 비싼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설린 가격도 어제보다 2.5센트가 하락해서 갤런당 5달러 49.7센트 기록했습니다. 역시 1년 전보다 1달러 4.7센트 비싼 가격을 기록 중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연합체인 OPEC 플러스가 증산에 합의를 했는데 소폭입니다. 일단 9월 한 달 동안 하루 10만 배를 증산에 합의했다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고공행진하는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까지 했지만 OPEC플러스는 되레 증산 속도를 오히려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OPEC플러스는 정례 회의 후 낸 성명에서 9월 원유 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7, 8월 증산량의 15%에 불과한 양입니다.
이날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받았는데 회의에 앞서 OPEC 플러스 장관급 감시위원회는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하루 10만 배럴 증산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OPEC 플러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진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서방의 추가 증산 요구에도 완만한 증산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레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3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겠고 낮 기온도 역시 큰 변화 없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에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기온 84도, 밤 최저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68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6도, 69도, 해안 지역은 74도, 66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찜통더위 계속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77도, 낮 최고기온은 9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 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5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110번과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선상 밸리 블루바다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웨스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405 노스 선상입니다. 105번 이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고 134번 웨스트 선상 헐리우드웨이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맥클레이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엔 고장난 트레일러 한 대에 멈춰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선상 오렌지 그로브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레인에는 차량 범퍼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의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이 DMV가 70세 이상은 올해 말까지 DMV 오피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며 해당되는 주민들의 기간 내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DMV는 70세 이상 주민들은 오피스 방문을 하지 않고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신분증 갱신할 수 있어서 임시 규정이 아직 5개월 남았다며 12월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주민들은 연말이 되기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장 신청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갱신 통지서를 받는 즉시 또는 최소한 만료일 8주 전에 갱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는 게 중요한 거 다 압니다. DMV 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 이런 주민들의 말을 잘 새겨듣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70세 이상 인터넷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저기 문의하셔서 갱신하기를 DMV 국장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갱신 후 우편으로 도착하는데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갱신 통지는 이메일로도 제공되고 있고 갱신 수수료는 없으며 면허가 정지된 캘리포니아 주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차량 등록 갱신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LAC의회가 모든 학교와 데이케어 센터를 비롯한 교육기관 인근 500피트 이내에 홈리스 노숙을 금지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LAC의회는 어제 기존의 학교 인근 텐트 노숙을 금지하는 법안을 확대해서 모든 교육기관 인근의 500피트 이내에도 노숙이 금지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어제 확대된 법안은 LAC의 공립학교, 사립학교, 데이케어까지 모든 교육기관 인근 500피트 내에서는 텐트를 설치하거나 잠을 자고 누워있거나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의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소화전에서 2피트 이내, 건물 출입구에서 5피트 이내, 로딩닥에서 10피트 이내, 자전거 도로 등에서 노숙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제 이 현장에 나와 있던 법안 반대 시위자들은 소리 높여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이 시의회 미팅을 1시간 이상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LA 시의회는 다음 주에 추가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Beginning of flight, Los Angeles has always reached for the sky. For many years, we envisioned an airport where air travel was seamless and enjoyable at every step of the way. Today, we're making that dream a reality. The automated people mover. LA 국제공항 재개발 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People Mover, Automated People Mover 무인 열차의 객차가 어제 처음 공개됐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과 LAX 주요 관계자들이 공개한 무인 열차 총 44대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곳 저곳 역 6곳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크랜셔 블루버드를 따라서 그리고 각 인천 국제공항처럼 LA 국제공항을 쭉 삥 도는 그런 순환 열차 시스템인데요. 총 44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50여 명이 탈 수 있고 2분 배차 간격으로 LAX 교통 체증을 크게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50대 아시안 여정이 대낮 뉴욕에서 가장 번화한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길을 걷다가 흑인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하는 증오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ABC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아시안으로 확인됐고 피해 여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너무 무섭다고 집 밖을 나가기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타임스퀘어역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사건 이후 너무 두려워 직장에 출근도 못했다며 이 칼에 깊게 베어 아직도 상처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받았으며 내가 아시안이라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다라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NYPD 측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용의자인 30살의 앤소니 이반스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민주평통협의회가 부에나팍 소재 랄프에서 세타민 가족을 초청해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재미 탈북자 지원회와 엔키아 선교회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주선한 이번 행사에는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세타민 가족 등 80명이 참석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게임도 함께 즐겼고 그리고 학생 17명당 1인당 300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의 2022년 하반기 뿌리교육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 뿌리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 한국화, 한자공예, K-POP, 가야금, 해금, 태권도, 서예까지 모두 20개의 온라인 수업과 7개의 대면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원은 각 수업 시작일이 다르고 각 수업 시작 전날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지만 정원이 도달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업 일정과 교재 등을 포함한 수업 정보 확인과 등록은 교육원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요새 윌튼 극장에 줄쭉 서 있던 것 보셨죠? 예. 일단은 끝났습니다. 어제 1일과 2일 이틀 동안 K-POP 걸그룹 루나의 공연이 열리면서 타운 윌셔길 공연을 기다리는 팬들의 장사진으로 뭐 오래간만에 공연 열기 느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일 타운의 명물 윌턴 극장 주변에는 K-POP 걸그룹 루나의 콘서트를 보러 온 팬들의 행렬이 7가의 라이프스 매장을 지나 팔각길까지 D자로 쭉 이어지는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걸그룹 루나의 공연을 보기 위한 윌턴 극장 입장은 오후 6시, 루나의 콘서트는 입장 2시간 뒤인 밤 8시에 시작되는데 공연장에서 보다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K-POP 팬들이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넘게 극장 밖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온 한 팬은 밤 8시에 시작되는 공연을 위해 새벽 1시부터 극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입장 티켓에는 좌석이 예약이 되지 않다 보니 빨리 입장해야 더 가까운 거리에서 가수를 볼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Yeah, so it's not like assigned seats. Like it's basically like if you get here first, that's as close you're going to be the stage. So the closer you are or the closer you are in line to the door, that's how close you are to the stage. 이번 LA 공연을 시작으로 루나의 첫 미국 월드투어 콘서트가 진행되다 보니 한류 팬들은 루나가 월드투어 성공을 위해 참석했다며 루나의 월드투어를 응원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루나의 다음 미국 월드투어 콘서트가 언제 열릴지 몰라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며 공연을 보기 위해 12시간을 극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I've been waiting for them a long time. This is their first concert. I really like the artist too, so might as well go to the concert. You never know when or if they might have a next one. 긴 대기 시간을 위해 양산, 의자를 비롯해 심지어는 텐트까지 동원했으며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과 점심 해결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 자리를 맡아주는 끈끈한 팬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But that's because I live nearby, so it was easy for me to come here early. Yeah, I mean, but it's easy since people are polite and they hold your place in line for you, so you can go get anything you need. 이번 루나 콘서트를 통해 K-POP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팬들은 K-POP 특유의 독창성과 안무, 그리고 서사가 K-POP의 매력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reative ideas that I won't necessarily get in Western music all the time. But I also love the idea of a song that's designed to be danced to and the artistic and the talent that comes. 팬들은 젊은 학생층이 많았지만 중간중간 나이가 지긋한 중년층도 섞여 있었고 백인에서부터 동남아 출신 팬들까지 피부색도 다양했습니다. 한여름 타운을 달군 K-POP 팬들의 장사진 열기는 지나가는 주민들의 시선을 온통 잡아맸습니다. 한인들은 까만 우산을 친 채 타운을 굽이굽이 돌며 장사진을 친 K-POP 팬들의 열기에 연신 감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윌턴 극장 측이 극장 앞에 장사진을 친 입장객들로 야기되는 쓰레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라디오 서울의 방송 최근 보도 이후 윌턴 극장 주변이 두드러지게 깔끔해져 윌셔길이 한층 쾌적했다는 타운 주민들의 피드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명물인 유명 극장의 한류의 위상을 실감케 하는 K-POP 스타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한인타운 경기 활성화도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며 팬들의 뒷자리가 깨끗하게 치워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주위를 뿌듯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비영리 음악재단인 오렌지 카운티 필하모닉이 오렌지 카운티의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공식 시작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필하모닉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한편 한인사회의 각종 중요 행사와 또 소외된 곳을 찾아 기쁨을 선사하는 다양한 연주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필하모닉의 총음악감독을 맡은 존니 지휘자는 칼스테이트 노스트리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로 석사과정을 마쳤고 2014년도는 주류음악계에 공식 데뷔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개최하는 각종 콩쿠르에도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의 고등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건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2학년들에서 흡연율이 31.5%로 집계됐는데 2019년에 비해서 9.1%, 2020년과 비교해서는 7.5%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구소는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 교내 주변 친구들의 권유,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전자흡연을 가장 심각한 보건 문제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보건 관계자들은 각종 향을 넣은 전자담배를 판매하면서 청소년들을 평생 중독자와 고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전자담배 제조사들을 비판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피커 유니언 주민의회 2022년 회기를 이끌어갈 의장에 제이 박 현 의장이 다시 선출됐습니다. 피커 유니언 주민의회의 구성은 모두 15명 대의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한인 대의원은 박 의장 외에 써니 김 씨와 강태한 씨가 선출됐고 나머지 대다수는 라틴계 주민들입니다. 임기는 2022년 8월부터 23년 6월까지입니다. 한편 피커 유니언 주민의회는 동서남북으로 하버 프리웨이, 놀만디 에비뉴, 산타모니카 프리웨이와 올림픽 블루버드를 경계선으로 하고 있고 관할 지역에는 LA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한인들이 거주하거나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크마가 2022 아트 필름 갈라 수상자로 박찬욱 감독과 헬렌 파시지안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에이미 셰럴드 작가가 수상자로 초청된 아트필름 갈라는 라크마 한인이사 에바 차우 씨와 한류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공동의장을 맡아 올해로 제11회째 개최되는 연례 기금 모금 행사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미국인들의 카드 빚이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폭을 따라잡으려다 보니 카드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의 카드 부채 2분기에 8,9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율입니다. 카드 부채는 전분기 대비로는 5.5% 46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차입금 증가의 상당 부분은 물가 상승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카드빚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한 소비자들의 고군분투를 보여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개솔린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 6달러를 돌파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사상 처음 9.1%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미국인들도 많습니다. 신용카드가 목전의 차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빚을 계속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신규 계정은 2분기에 2억 3,300만 개가 늘어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율도 여전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가계부채는 2분기 16조 2천억 달러, 전분기보다 3,120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이 어제 앞다퉈서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즉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배경으로 금리 인상 조기 종료 가능성에 베팅하던 금융시장은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잡기에 여전히 집중하는 연준의 태도에 놀랐다는 소식입니다.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0.5%포인트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0.75%포인트도 괜찮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9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고 11월과 12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25 내지 3.5%포인트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합리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약간 더 높은 경로를 재고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일찍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한 심정이라고 말하면서 에번스 총재는 안정적인 물가지표가 최소 두어 번은 나와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캔자스주 유권자가 주 헌법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려는 헌법 개정에 퇴짜를 놨습니다. 캔자스주는 예비선거 투표 때 유권자에게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주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두고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약 90% 개표 시점에서 39%가 개헌에 찬성하고 61%가 반대해 조항 삭제가 무산됐습니다. 캔자스는 2019년 주 대법원이 낙태권이 주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입니다. 이번 투표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가 주 차원의 투표로 낙태권에 대해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올가을에는 켄터키, 캘리포니아, 버몬트 등 주에서도 이런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낙태권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24년도 대선의 가상 대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카말라 리스 부통령을 모두 제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하버드대와 여론조사 기관인 해리스가 지난달 27일과 28일 미국의 성인 유권자 1,8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2024년도 대선이 오늘 열린다고 가정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전체 45%에 달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응답은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졌고 14%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가 47%, 해리스 부통령은 40%로 7%포인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이 조사 공동 책임자 마크 펜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약한 민주당 후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결과이며 오늘 선거가 열린다 해도 패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잉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트레이드 대여 워싱턴 내셔널즈의 후안 소토가 샌디에고 파드레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소토는 2023년 시즌이 끝나면 FA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데 원 소속팀 워싱턴 내셔널즈는 15년 4억 4천만 달러 연장 계약을 제안했지만 소토는 보기 좋기를 거절했었습니다. 총 금액만 많고 연봉으로 따져보면 많지 않다라는 게 거부의 이유였습니다. 이후 트레이드 명단에 올라서 외야 보강을 노리는 구단들과 꾸준히 연결돼 있었는데 샌디에고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샌디에고로 이적하진 않고 다저스로 이적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상당히 많았는데 샌디에고가 엄청난 출혈을 하면서 유망주를 무려 6명이나 내줬죠.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무려 11명의 유망주를 내주면서 이렇게 전력 보강을 탄탄히 잘했습니다. 전날 마무리 조시 헤이들 미노키에서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이후 이번 트레이드 시장의 최대어 후안 소토까지 영입하면서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당장 월드시리즈 우승 전력이 됐습니다. LA 다저스의 경기를 67년간이나 전담해 중계한 다저스의 목소리 빈 스컬리가 어제 94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다저스 구단은 추모 성명을 내고 스컬리는 다저스의 목소리 훨씬 그 이상이었고 다저스의 개관 시인이자 심장이다 라고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저스 구단은 평생을 다저스와 함께한 스컬리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진작에 다저스 스타디움 기자실 명칭을 빈 스컬리 프레스박스 그리고 다저스 스타디움 앞길을 빈 스컬리 에비뉴로 명명한 바 있습니다. 1927년도 뉴욕 브롱스에서 태어난 스컬리는 포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방송에 입문해서 1950년 브루클린 다저스의 경기 중계로 다저스와 오랜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스컬리는 야구 중계에 헌신한 캐스터로서는 여섯 번째로 1982년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입회했습니다. 또 2016년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수여하는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유의 메달은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 또는 문화나 스포츠 분야에 뚜렷한 공헌을 남긴 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시민상입니다. 샌디에고 이렇게 파격적인 트레이드를 했는데 어제 더블헤더 경기가 있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더블헤더 1차전에서 데뷔 첫 4안타를 폭발하면서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샌디에고 이 트위터에 보면 김하성의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첫 4안타 막 축하 영상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세계 최초로 5연타석 홈런 대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두 소식 YTN이 묶었습니다.
2회 첫 타석 깨끗한 좌전 안타로 방망이를 예열한 김하성. 석점 차로 끌려가던 4회는 동점의 발판이 되는 2루타를 때립니다. 5회는 시원한 역전 결승타. 비디오 판독 끝에 타점이 인정됐고 이 과정에서 상대팀 감독은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마침내 8회 가장 어렵다는 3루타를 치며 빅리그 데뷔 첫 4안타 경기를 완성합니다. And the Padres take a 12-5 lead, a triple, and the fourth hit of the day for Ha-Sung Kim. 더블헤더 2차전은 침묵했지만 시즌 타율 2할 5푼을 눈앞에 뒀고 샌디에고는 두 경기를 싹쓸이했습니다. 야쿠르트의 강타자 무라카미가 1회와 3회 잇따라 담장을 넘깁니다. 앞 경기 3연 타석부터 이어진 전 세계 최초 5연 타석 홈런 대기록의 순간입니다. 이메대 홈런아웃을 넘겼는데 무라카미는 올 시즌 39개 홈런으로 이 부문 1위를 질주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이번 주말에 개막하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타이틀 방어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불과 석 달 전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이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입니다. 런던 워털루 기차역 전광판에 손흥민의 짜릿한 골 세리머니 장면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프리미어리그에서 목표는 득점왕 타이틀 방어입니다. 지난 10년간 2년 연속 득점왕에 오른 선수는 판 페르시, 케인, 그리고 살라흐 3명입니다. 올 시즌에는 대형 공격수들이 프리미어리그로 영입돼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리그 우승팀 맨시티의 이적생 엘링 홀란이 가장 강력한 후보입니다. I like the style. I like the attacking football. Hopefully I can score a lot of goals. 벤피카에서 리버풀로 옮긴 다윈 누니에스는 평가전 4골을 비롯해 첫 공식 경기인 커뮤니티 실드에서 골을 터뜨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 본선 상대인 우루과이 출신이어서 손흥민과 득점포 대결이 더 기대됩니다. 유럽의 한 베팅 업체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1순위로 홀란을, 손흥민은 5순위로 예상했습니다. 아주 우량 공격수들이 많이 가세를 했고요. 여기에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들 또한 보강을 착착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득점왕 경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2022년 8월 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